아직도 이게 폭풍 세도를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순히 지금 부실 골프 라칼리 정보만 봐도 승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 코어 때도 폭세, 그냥 폭세 자체가 좀 밸류가 안 좋아, 내 보기에. 그래서 리치뱅 그불이나 아니면 리치뱅 벨트? 그게 요즘은 제일 많이 가는 빌드인데? 미드 이런 암살자들. 양피지 안 가는 애들은. 그리고 빌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제가 옛날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치뱅 그림자 불꽃이 정배고, 그 사이에 존냐라든지 벤시 또는 뭐 라바돈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게 좋습니다. 아칼리는 이제 1렙이 원래 좀 약한 이미지였다가 옛날에 큐버프를 먹고 1렙에 두번쓸수 있거든요. 그 뒤로는 원거리 상대로도 1렙이 좀 괜찮아요. 여기서 날 만난 거 후회해 볼까? 난 하루 종일도 싸울 수 있어. 요거는 미니언 끼고 싸우면 할만하죠? 1렙 일찍 얻네. 상대가 치속이기 때문에 1렙 초보만 안 당겨주면 돼. 상대가 푸시하고 싶어 하니까 그거 아니까 이제 안 해주는 거지. 저들은 여기만을 주문으로 읊어주지. 계속 딜간해주고, 일부러 프리징 해가지고 감아줄게요. 야소도 도랑검으로 초보 친 거라 써야지. 여기서 킬각 못 잡으면 말려. 막을 수 없지. 근데 이 친구 엄청 공격적이다. 탈론이 사실 여기 와드 박은 거라 미드 갱 왔으면 잡긴 했는데, 여기 카전 들어가지 말고 아무도 날 막지 기발 유지력으로 살짝 해볼게요. 날 막겠다고? 뭐 용기는 가상하네. 마법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무기지. 이거 다이애나 오겠다 이러면. 무기와 무술로 깔끔한 마무리. 지금은 아군 정글이 못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냥 스킬 좀 아끼면서 최대한 받아 먹읍시다. 친구나 사귀려고 온거 아니야. 이건 어차피 잡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체력이 너무 없긴 한데 나 막 안 될 듯? 다 보라지. 어차피 막지도 못할 텐데. 원래는 안 가고 싶었는데 너무 세게 싸웠다 우리 팀이. 이거 라인 안 좋아도 버릴게요. 야소가 엄청 공격적으로 했는데 불체가 잘 와줬죠. 그리고 저렇게 될 때는 웬만하면 킬각보다는 턴 빼주는 게 좋아. 아칼리가 이게 다이애나가 아래쪽 내려갔을 때 다시 미드 오는 거는 뻔해가지고. 야소 상대할 때는 이 Q 스킬이 장막에 막히는 걸좀 주의해야 돼요. 카마를 쓸지 단거를 쓸지는 기분이다. 처치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플래시 공 써가지고 잡아주고. 방금처럼 쏙 빼먹는 느낌일 때는 장막에다가 이 새끼 깔고 들어가는 게 좀 편해. 이제 궁극기 없애는 게 살짝 조심. 아, 내 킬이야. 아, 이거 솔로 킬인데 그냥. 그리고 이제 6렙째 궁극기 있으면은 그냥 박으면 이겨요. 이게 저 레벨에 좀 힘들지, 6렙 찍고 궁극기 있고 스펠 괜찮을 때는 웬만한 아칼리가 이긴. 그리고 아칼리의 핵심은 저 레벨 6렙 전에 좀 라인전 잘 풀어나가서 6렙 이후로 궁극기 이득 보기. 사실 이게 거의 핵심인듯.
이게 내 스킬이 안 돼, 친구야. 뭐 해주고 싶어도. 이렇게 한 턴 계속 눈치 보면서 천천히 합시다. 조심해야 될 거는 방금처럼 궁극기가 없을 때 싸우는 거. 사실 야수호 잡기가 엄청 편하거든요? 탈론이 잘 커가지고. 한 번만 와주면 편할 텐데. 피했으면은 잡았을 것 같은데. 딜간 궁 썼다고 생각합시다 이건. 이쯤에서 그냥 끝내야겠어. 어, 아까운데? 상대가 더 많이 왔네. 전장의 지배자. 위험하겠다. 지금은 상대방 정글은 없고 우리 정글은 백업오는 느낌이잖아요. 이럴 때는 좀 많이 귀찮긴 하고. 그리고 장막 이용해가지고 이겨주기. 그리고 가장 좋은 이득은 상대방 시야 이렇게 먹어놓은 거 이용해가지고 낙지하는? 요 플레이가 가장 좋아 미드에서는. 그리고 항상 내가 피가 없을 때 상대방이 들어온다? 무조건 플래시 쓸 생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리를 일부러 댔지? 줄듯 말듯 하면서. 왜 궁극기 안 박았대? 다 잡았어? 이러면? 이런 식으로 상대가 나를 때릴 때 W를 억울 한번 빼고 판 깔아주기. 원래 트타가 좀 더 그냥 앞뜻이 믿고 써줬으면은 저도 안 죽고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2코어 때 벨트 가는 빌드가 있긴 한데 그건 상대방이 좀 거리를 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상대일 때만 가고 어차피 요네 아칼리는 그냥 나랑 계속 1대1을 하잖아 근접 개치여서. 이럴 때는 그냥 급을 가. 지금 미드에서 턴을 많이 빼놓고 이득을 많이 봤으니까 지금 상대방 미드 정글 레벨이 안 좋잖아. 이런 거 움직일 때도 최대한 시야 안 보이게 움직여줍시다. 잡아주고 방금도 봐봐 여기 시야 있고 여기 시야 있잖아. 일부러 안 보여줘가지고 이득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습관을 해야 돼. 어떤 미드 챔피언을 하든지. 일부러 딱 딜해주고 상대가 화났잖아. 그럼 이렇게 빠져주는 거지. 장막이 이래서 사귄 거야. 어쩌냐? 학살 중입니다. 상대가 나를 때릴 때 장막을 쓰거나 나한테 스킬을 쓸 때 이 스킬로 써서 피해서 딜간하기. 그리고 리치베인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타워 철거할 때 한 번씩 써줘. 친구나 사귀려고 온 거.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사이드 갈 때 웬만하면 안 죽긴 하는데 W 스킬 쿨일 때는 조심합시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항상 성장하고 백업은 텔로 가주기. 와드 뭐 와드 부실 때도 이렇게 리치벤 효과 터트려가지고 부시면 훨씬 빨라. 어 한 대만 때려주면 안 됐냐?
나 이거 일부러 마오카한테 제압 턴 건데. 아칼리가 이번 시즌 라바돈 효율이 진짜 좋아. 3코어 때 뜰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막 무덤꽃 이런 걸 굳이 안 가도 되는 판이면 라바돈 빨리 올리는 게 좋은 듯. 야수는 엄청 떼쓰면서 딜겨야 한다. 이것도 일부러 살짝 여기 숨어가지고 더 올 거거든요 성향상. 이렇게 딱 딜그랑 해주고 장막을 빼고 천천히 스킬 쓰는 게 중요해. 어차피 상대는 장막으로 딜그랑 하려고 하는 거라. 이거 찍을 거거든요. 찍는 거 예상해서 이렇게 딜그랑. 큐스케 삑 났다. 상대방이 나한테 평타를 딱 찍을 걸 예상해서, 아니면 미니언 때리고 예상해서 엇박자로 들어가지고. 뭐야 이거. 때려줘.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얘가 왜 여기 있어. 우리 이런 판이 상대 정글이 자꾸 내 쪽에 붙고 우리 정글 안 붙어주는 게임이잖아. 이런 판일 때는 수정구도 쓰세요 그냥. 가마를 쓸지 반대를 쓸지는 기준이야. 일부러 엇박자로 이렇게 딱 해주고. 철갑공이 떴구나. 탈로운데 내가 하루 종일 싸우고 있는데 이걸 안아주네. 뭐야 낀 거야? 와 이거 공손 낀 거였는데? 뭐야? 나 타고 싶지 않았는데. 잠깐만 봐봐도 될까? 보면은 그냥 챔피언이 밸류가 좀 많이 좋아. 이렇게 폭세를 걸으면은. 그리고 호피 카운터 용도는 아직 쓸만한 듯?